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오며 수많은 연주자들의 스테이지와 스튜디오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깁슨과 에피폰. 최근 두 브랜드는 다양한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압도적인 사운드, 외관을 갖춘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에피폰,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샵 모델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터는 이렇게 되고요. 첫 네. 타자입니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아담 존스 1979 레스폴 커스텀,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아담 존스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맞아요.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은 깁슨과 에피폰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좋죠. 아우, 후끈하네요. 좋습니다. 끈적끈적. 아, 엄청난 사운드. 진짜 끈적끈적해요. 네. 볼게요.
아,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기타 브랜드, 뭐 기타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뭐 패션이 됐건 뭐가 됐건 브랜드 중에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깁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깁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깁슨은 중간에 살짝 휘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휘청입니다. 뭐 그 전에도 몇 번 위기가 있었겠지만은 저희가 기억하는 휘청. 이게 뭔가 이 우리가 진짜로 깁슨에 바라는 모델들이 아니라 이상한 모델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이 그런 부분에 실망을 많이 했던 기억은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돌아온 것만으로 저는 깁슨은 이미 완성돼 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에피폰인데 에피폰이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을 만나고 있으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물론 가격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올라간 부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있지만 진짜로 이 에피폰의 제품들을 만나면서 예전에는 이 에피폰 동호회 같은 곳에서 그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었거든요. 잘 키운 에피폰 하나 열 깁슨 안 부럽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 말 자체를 인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는 깁슨을 사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서 에피폰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은 에피폰이 좋아서 에피폰을 구매하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그만큼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사운드만 들어도 이 수준이 엄청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타를 우리처럼 리뷰하면서 1:1로 비교를 하게 되면 차이점들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듣거나 연주자도 느껴지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앰프에다 꽂고 연주를 한 것 그리고 이펙트에 꽂고 연주한 것 MR을 틀고 연주한 것 심지어 밴드 합주 녹음실까지 가게 되면은 이 금액 차이에서 발생하는 요 정도의 사운드 차이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폰의 이런 성장이 정말 무섭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 두 리뷰어가 깁슨을 네.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병적으로 사랑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방송에서는 저희가 극단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깁슨에 대한 애찬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쵸. 합니다. 진짜. 정말 극단적으로 깁슨을 약간 신봉시하죠. 뭐 애정을 너무 넘어선. 약간, 넘어서서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에피폰이 이제 그 항상 이제 깁슨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안타까운 브랜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계속 리뷰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맞아. 그냥 다시 좀 예전처럼 예전에 그러니까 첫 시작에 깁슨도 이제 막 초창기고 이럴 때 에피폰이랑 이제 같은 경쟁 구도로 가는 그렇게는 갈 수는 없죠. 이제는 왜냐면 어쨌든 합병이 됐기 그죠?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에피폰의 전통성도 이제 지켜주려는 어떤 깁슨의 이제 철학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피폰 기타를 더 이상 너무 저가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예전에 에피폰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그 포지션을 좀 깁슨이 또 다시 좀 재정립하려는 것 같고 그래야 또 음악신도 풍성해지고 그죠, 그 악기 그리고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하지는 않았지만 에피폰의 어쨌든 할로우바디 네. 시리즈들은 굉장히 훌륭한 기타죠. 근데 그것만 약간 좀 지켜가는 느낌이 강했어요 사실 에피폰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에피폰에서 예전에 참 좋았던 게 가성비 좋았던 게 어쿠스틱 라인. 네. 그러니까 깁슨 어쿠스틱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 수 없었던 모델들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잘 만들어서 맞습니다. 유저들한테 이제 잘 어필했었는데 이제는 뭐 어떤 특정 라인보다는 정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다 됐어요. 그래서 무얼 사든 간에 결국에는 그냥 예산에 맞게끔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현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부분들도 이제 달라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돈 없어서 에피폰 샀네 이 느낌이었다면 네, 네, 네.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나 에피폰 소리가 마음에 들어 에피폰을 샀어. 그 느낌 있어요. 그리고 워낙 요즘에 음악신 자체가
제가 해외 밴드도 그렇고 정확하게 팝씬에 있는 아티스트를 제외하고 밴드씬 보면은 팬더도 보면은 제규어 네. 뭐 텔라캐스터도 그냥 텔라캐스터 이런 암 달린 이제 비브라토 달린 거랑 뭐 아니면은 뭐 F홀 돼 있는 거 뭐 네. 그리고 뭐 깁슨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주니어 뭐 그리고 뭐 레스폴도 피구공 박힌 네. 거 뭐 아니면은 ES335 뭐 이제 35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전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더 진해졌거든요. 그래서 에피폰을 매는 행위 자체가 그 레트로함을 좀 더 즐기는 뭔가 깁슨을 매면 조금 더 확실히 좀 세련되지잖아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챙기는 그리고 깁슨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SG 일부러 막 좀 더 막 약간 좀 변형된 모델 네? 같은 거 막 더 빈티지해 보이는 거 막 그런 것도 쓰고 확실히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피폰도 에피폰 자체로서 이제 뭔가 빛을 탁 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헤드 에버가 박혔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마음에 들면 그냥 구매하셔서 잘 쓰실 수 있는 기타가 됐으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2시간 더 이 깁슨의 제품과 에피폰의 제품 오늘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플래그십 에피폰 제품과 깁슨의 차이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운드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갖고 차이베이커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